네, 생긴. 또 웃으시네. 와, 진짜, 역시. 야, 진짜.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까? 네네, 고속도로 가면서, 네네. 와, 진짜, 웬만한 차, 수입차 다 제끼고 왔고, 또 하나 좋은 거는, 와, 네네. 브레이크가, 네. 되게 잘 들어요. 평상시보다 더. 라파 브레이크가 달았을 때보다. 라파 달았을 때보다. 특히 니로 이 차가 브레이크가 좀 취약하거든요. 아, 그래요. 네, 그래서, 아, 브레이크 좀 밟으면은, 그래서 좀 주춤 했었는데, 네네. 브레이크가 잘 받쳐주니까 이제 막, 갑자기 차선 변경 급하게 해도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. 아, 그래요. 네네네. 야, 이제 또 새로운 정보까지 또 들어왔네요. 지금 고스트 저희 시리즈 이제 500mm만 참가한 네. 건데, 또 그래서 브레이크가 나오네. 제가 지금 처음 사장님 만나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서, 네네. 네. 정말, 아, 이거 좋아질까? 아이,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? 처음에 그렇게 반신반의 했다가, 네네. 확실히 진짜 1600cc가, 네. 정말 2000cc, 3000cc도 제껴버리니까. 정말 돈 투자한 게 정말 아깝지가 않고, 정말 물론 이제 2000cc 이상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, 그 돈으로 어차피 뭐 몇백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이상의 값어치를 투자, 내 차에 하는 게더 오래 타고 더잘 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아, 네. 네네네. 그래서, 아무튼 결론은, 네. 여러분! 사장님 또 하나 일 내셨습니다, 진짜 이거. 이거 장난 아닙니다. 네네. 그래서 지금, 워셔에 그거 빨리 바꾸십니다. 저는 이제, 뭔지 알것 같아요. 그래서, 예, 그래서, 워셔에 아무튼 나오면은 얘기해 주시고, 예.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할 때마다 확실히 좋아진다는 거는 진짜 그 이상이라는 거. 그 이상이고, 야, 정말 진짜. 가격 대비 훌륭하지 않습니까? 그럼요, 그럼요. 그래서 제 와이프 차에도 그 워셔에 넣어주고 싶네요, 진짜. 예, 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차량에 하고 연비가,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다 뽑고 있잖아요. 중요한 차이기 때문엔. 근데 지금 뭐, 라파 시리즈하고 유속중앙생 탄하고 나서 한15% 정도 좋아졌다가 지금 현재는 이거 맞아, 맞아. 다 하고 나서는 한50% 좋아졌어요, 그래서 이제 확실히 연비가. 사장님 거그 업그레이드 할수록 좋은 게 원래 밟으면 밟은 대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 순정일 때 밟을 때보다 기름을 덜 먹으면서 출력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전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제 차보다 높은 급이 막 이렇게 앞에서 깝죽거리고 있으면 그거를 또 이제 제끼는 맛이 또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. 또 남자들은 이게. 또 그것도 승부욕이 좀 있죠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저는 이제 거의 다 했지만 조금씩 아, 이 부분 하면 이게 될까? 이 차를 제낄 수 있을까? 해서 반신반의 하면서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런데 확실히, 와, 진짜 이번에도 역시 사장님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.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니로 차량분들은 지금 브레이크가 워낙 지금 뭐냐 순정이 너무 약해서 우리 거 라파랑 그 튠, 그탄 했어도 좀 그럴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이 워셔에 이거 하시고 진짜 브레이크가 나 지금 무슨 브레이크 튜닝한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가 받쳐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막 밟을 땐 밟고 쓸땐 쓰고. 그래서 고속도로 올때막140 이상으로 밟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고스트를 주입을 하고 짧은 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제 먼 데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고속도까지 올리면서 그 그렇죠. 주행을 하면서, 예, 주행을 60km를 탔으니까. 60km예요.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서 그게 이제 다 체감으로 와닿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여기서. 상태에서도 또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저희 테스트한 걸로는 계속 지금 뭐한지한한달 정도 했는데 계속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런 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워셔에 또 빨리 예. 넣고 싶습니다. 고스트 냉각수를 지금 넣고 주입하고 이렇게 된 거고, 고스트 워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히 말씀을 드려도 이런 제품은 없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정확한 명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, 고스트 냉각수 하시고 효과를 보신 다음에 이제 고스트 워셔액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니까 그거는 이제 또 2부로 한번 또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감사드리고, 예. 진짜.
차를 바꿀 이유가 없고 그냥 네. 적은 금액으로 차 바꿀 바에는 그냥 그 돈, 아, 반의 반도 안 되는 이 가격으로 정말 그 이상의 효과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, 사장님, 진짜로.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오늘 좀 일찍 마감을 하고 또 이제 그 용인의 동생네 매장에 좀 가면서 연비 체크하려고 지금 또 주유를 하고 일부러 또 하고 있거든요. 시내 주행만 했을 때도 제 차는 엄청나게 좋아진 부분이 이제 고속주행 포함하면 또 틀려질 거기 때문에 저도 데이터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 저희 거 믿고 맨날 나올 때마다 거의 뭐 그냥 선두주자로 다 장착하고 주입하시고 저희가 감사하죠. 네, 이미 사장님은 네. 이제 저에게 친형이란 단어는 없습니다. 이제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, 이미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계속 나요. 아, 네. 아, 이거 진짜 좋아져요? 막 이러고 만났는데. 그러니까요. 벌써 몇 년입니까? 아,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, 사장님. 네네. 감사합니다. 예, 사업도 번창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